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고유경입니다. 본 영상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CSE 이사인 2021년 버전 스터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강의는 CSE 이사인 2020년에 특별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Low Resource Machine Translation입니다. 페이스북 AI 리서치에 재직 중이신 연사 분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ow Resource Machine Translation에 대한 설명을 드린 뒤에 해당 태스크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 기법들을 소개 드리고 관련된 논문 두 가지 설명드린 뒤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발표에서는 BAT, MBAT, MAS와 같은 멀티링구얼이나 대량의 사전 학습된 번역 모델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네, 기계 번역이라 함은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소스 언어로 주어진 특정 문장을 모델을 통해서 다른 언어의 문장으로 말 그대로 번역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태스크입니다. 기계 번역 연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성능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NLP의 최전선에 서서 트랜스포머와 같은 대표적인 방법론들이 제안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좌측의 그림 예시를 보시면 영어, 불어 번역 태스크에 대한 소타 성능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번역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인 블루스코어가 30점 이상을 기록을 하면 잘 학습된 번역 모델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영어 불어의 경우에는 워낙 언어적인 유사성이 크다 보니 40점을 훌쩍 넘기는 블루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높은 성능을 내는 현재 번역 시스템은 사실 대량의 패러럴 코퍼스라는 데이터 측면에서의 중요한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패러럴 코퍼스라 함은 보시는 것처럼 두 언어의 각각의 말뭉치가 서로 대응되는 문장쌍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패러럴한 문장쌍이 대량으로 존재할 때 High Resource Language Pair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세팅이 만족이 되었을 때 번역 모델은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언어에 대해서 이런 대량의 패러럴 코퍼스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음과 같이 소량의 패러럴한 말뭉치로 주어져 있거나 혹은 병렬 말뭉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언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모노링구얼한 코퍼라 세팅에서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이두 경우를 Low Resource Language라고 하고 보통 하이와 로우 리소스를 나누는 기준은 패러럴 코퍼스의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상황에서 떠올려 볼수 있는 학습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소량의 패러럴 코퍼라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학습 기반의 번역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를 살펴보면 영어에서 네팔어로 번역했을 때또 영어에서 싱할어로 번역했을 때의 경우에서 굉장히 낮은 블루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먼저 비교적 데이터 수집이 더 패러럴 데이터에 비해서는 용이한 이런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두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 모노링구얼 데이터에 대응하는 번역문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의 양 자체를 늘려서 번역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는 그런 세미슈퍼바이스드 기법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네, 이 번역 모델에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련해서는 제가 연구실 세미나로 따로 진행한 영상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Low Resource Pair의 패러럴 데이터 외에도 해당하는 Low Resource Language와 언어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비교적 많은 패러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High Resource Language를 활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번역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은 양의 Low Resource 데이터를 최대한 좀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트랜스퍼 러닝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High Resource Language와 Low Resource Language가 굉장히 비슷한 언어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러럴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모노링구얼 쿠퍼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패러럴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지도학습이나 준지도학습 기반의 방식을 활용할 수가 없겠고 바로 비지도학습 기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실 언슈퍼바이즈드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보통 하이유셜스 랭귀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고 이제 그 이유는 이 비지도어 번역 모델 자체가 단일 언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로우유셜스 랭귀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없던 편이었고 이제 또 트랜스퍼 러닝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앞선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하이유셜스로부터 모델을 파인튜닝 받고 또 임베딩 또한 파인튜닝을 받아서 그 모델을 활용을 해서 로우유셜스 랭귀지와 대응하는 이런 수도 번역문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증대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 모델을 파인튜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 하이유셜스 랭귀지와 로우유셜스 랭귀지의 언어적인 유사성이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방법 역시 이제 번역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용 패러럴 데이터셋이 없으면 비교 검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패러럴 데이터로 구축되지 않은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2021년 가장 많이 발화된 순서로 이제 언어들을 나열해 보면 미처 이 그래프에 담기지 않은 롱테일에 해당하는 언어들이 6,500개 이상 존재한다고 하고 또 같은 언어 내에서도 방언과 같은 그런 베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번역 모델의 범용성 및 확장성을 위해서는 좋은 퀄리티의 학습 데이터 및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고 이 작업은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2019년, 2021년 각각 플로레스라는 이름으로 평가용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버전에는 총 101개의 언어로 동일한 문장들을 번역을 해서 멀티링구얼 연구에 굉장히 좀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물꼬를 트게 됐고, 이 플로레스 데이터셋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당 장표에 한번 첨부를 했고, 이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플로레스 101 데이터셋 구축 과정을 담은 논문이 아카이브에 공개가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플로레스 101 논문에서는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논문을 발표를 했었던 이 멀티링구얼 번역 모델을 가지고 이 플로레스 101 데이터셋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언어 조합에 대한 번역 모델을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거대한 표로 이제 논문 어펜딕스에 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101개 언어를 번역 모델 조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번역 순서까지 고려를 했을 때101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총만 100개의 번역 모델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 실험을 해서 성능을 리포팅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이 플로레스 101 데이터셋은 이제 공식적인 WMT 챌린지의 평가 데이터셋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작년 WMT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델타 LM이라는 모델이 이제 리더보드 1등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던 로우유셜스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 기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량의 패러럴 코퍼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법입니다. 이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번역의 대상이 되는 타겟 사이드의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할 때는 백 트랜슬레이션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반면 소스 사이드의 모노링구얼 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딩이나 셀프 트레이닝이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사이드, 타겟 사이드 둘다 모노링구얼 데이터가 각각 존재할 때는 이터레이티브 백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겟 사이드의 모노링구얼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패러럴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 문장에서 소스 문장으로 번역하는 역번역 모델을 학습한 뒤에 이 타겟 모노링구얼 데이터에 대응하는 이제 수도 소스 문장을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증대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스에서 타겟으로 번역하는 번역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타겟 사이드가 아닌 소스 사이드에 단일 언어 데이터가 추가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딩을 활용을 해서 이 주어진 소스 문장에 노이즈를 주입을 했을 때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쳐서 이제 원본 소스 문장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하게끔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번역 모델의 인코더를 강화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준지도 학습의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론 역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어진 패러럴 데이터로 먼저 소스에서 타겟으로 번역하는 모델을 학습한 뒤에 이제 이 단일 소스 문장에 대응되는 수도 타겟 번역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대된 데이터로 이제 번역 모델을 다시 재학습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백트랜슬레이션과 순서만 바뀐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소스 사이드, 타겟 사이드 각각 모노링골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터레이티브 백트랜슬레이션이라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셀프 트레이닝과 백트랜슬레이션이 결합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학습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먼저 주어진 패러럴 데이터를 가지고 소스 문장에서 타겟 문장으로 번역하는 번역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주어진 소스 문장을 가지고 이제 수도 타겟 번역문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증대된 데이터와 기존에 존재한 패러럴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 문장에서 소스 문장으로 번역하는 역번역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 사이드에 모노링구얼로 존재했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와 대응하는 수도 소스 번역문을 생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증대된 이 백트랜슬레이티드 번역문과 기존에 존재하는 패러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종 번역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패러럴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모노링구얼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해 볼수 있는 비지도 기반의 학습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봤던 이터레이티브 백트랜슬레이션이나 디노이징 오토인코딩이 동시에 활용됩니다. 이터레이티브 백트랜슬레이션의 경우에는 각 소스 언어, 타겟 언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와 대응하는 수도 번역문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 디노이징 오토인코딩의 경우에는 소스 문장과 타겟 문장에 노이즈를 주입했을 때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쳐서 동일한 문장으로 복원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통해 인코더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쉐어드 인코더 디코더라고 해서 이 소스 언어와 타겟 언어가 모두 번역 모델에서 인코더 디코더를 이제 공유함으로써 서로 동일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이 되게끔 학습이 진행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노링구얼 데이터 외에도 이제 low resource language와 언어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또한 소스 문장과 패러럴한 쌍 문장쌍을 이루고 있는 하이 리소스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먼저 번역 모델을 학습하고 이 번역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로우 리소스 랭귀지에 맞는 언슈퍼바이즈드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구축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각각 방법론에 따른 논문을 하나씩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두 가지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2018년 아이클리어에 등재가 됐었던 이제 비지도 기반의 머신 트랜슬레이션 연구에 굉장히 굵은 뿌리를 이루고 있는 이제 논문 하나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작년 ACL에 나왔었던 트랜스퍼 러닝 관련한 low resource machine translation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Facebook AI Research의 논문이고요. 이제 이 CSE사의 low resource machine translation 본 강의를 맡아주셨던 분께서 사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태스크는 이제 완전한 비지도 상황에서 오직 모노링구얼 데이터만 활용을 해서 번역 모델을 구축하는 태스크입니다. 영어, 독일어, 영어, 불어, 그리고 독일어, 영어, 불어, 영어 해서 총 4가지 번역
모델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되고, 이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이 비지도어 학습 번역 모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총 3가지의 보조 태스크를 수행을 하면서 번역 모델의 인코더, 디코더를 강화해 나갑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쉐어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이 언어별로 모든 인코더 디코더의 파라미터가 동일한 값으로 공유가 됩니다. 네, 인베딩은 당연히 언어별로 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태스크를 통해서 이제 언어 간의 공통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오토인코딩을 통해서 인풋 문장과 유사하게 복원하도록 학습을 하고, 또 크로스 도메이닝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인풋 도메인을 아웃 도메인으로 매핑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또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는 이제 인풋 문장을 언어에 관계없이 동일한 레이턴트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하도록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 단계를 통해서 산출된 로스 값을 통해서 학습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패러럴 데이터 없이도 이제 우수한 번역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기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보조 태스크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노이징 오토인코딩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 대상은 번역 모델의 인코더, 디코더를 구성하는 파라미터가 되겠고, 이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이제 인풋 문장에 특정 C라는 노이즈를 주입을 해서 이 해당하는 문장을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를 거치게 해서 최대한 그 인풋 문장과 유사하도록 복원하게끔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주입하는 노이즈는 일정 확률로 단어를 삭제하는 드롭이나 단어 순서를 변경하는 스왑 둘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고, 소스 언어, 타겟 언어 둘다 대상으로 해서 모두 다 각각 인코더, 디코더를 거쳐서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문장을 복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계산되는 손실 함수는 이제 토큰 단위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이 원문과 복원문 간의 불일치 정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노테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이 소스 언어를 대상으로 하든 타겟 언어를 대상으로 하든 그 언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 각각의 인코더, 디코더는 모두 동일한 파라미터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따라서 이 초반 전처리 과정에 해당하는 인베딩 벡터들이 다 다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소스와 타겟, 인코더 그리고 각각 디코더를 다르게 구분해서 표기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크로스 도메인 트레이닝입니다. 여기서는 앞선 D와 마찬가지로 학습 대상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구성하는 파라미터로 정의가 되고, 인풋으로 주어지는 문장을 특정 언어 도메인에서 다른 언어 도메인으로 매핑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소스 언어를 예시로 살펴보면, 이제 소스 문장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번역 모델 M에 태워서 그와 대응하는 타겟 번역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타겟 번역문에 다시금 C라는 노이즈를 주입을 해서 각각 타겟 인코더 그리고 소스 디코더를 거쳐서 맨 처음 인풋과 동일한 이 소스 센텐스를 반환하도록 하는데요. 이앞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들어왔던 문장을 번역하고 다시 한번 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백트랜슬레이션과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고, DA와 마찬가지로 토큰 레벨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세 번째 태스크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입니다. 여기서는 디코더를 제외한 인코더를 구성하는 파라미터가 학습이 진행이 되고, 또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독립적인 학습 주체를 두게 됩니다. 이 태스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풋 문장으로 주어진 언어가 소스 언어이든지 혹은 타겟 언어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인코더를 거쳤을 때 동일한 특징 공간으로 매핑되도록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로직으로 논문에서는 이 방법론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두 언어의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에는 인코더를 거친 특정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소스 언어에서 왔는지 혹은 타겟 언어에서 왔는지를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인코더라 함은 앞선 두 가지 태스크였던 디노이징 오토인코딩과 그리고
네, 크로스 도메인 트레이닝, 이두 가지 태스크 각각 인코더를 거쳤을 때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동시에 인코더는 최대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출처 언어가 소스 언어인지 타겟 언어인지를 잘 밝혀낼 수 없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 살펴보시면 이 출처 언어가 정답과 동일한 언어인지 혹은 다른 언어인지에 따라서 이 인코더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펑션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 두 가지 태스크의 로스 모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총세 가지의 태스크를 통해서 번역 모델을 구성하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통해서 이 독립적인 학습 주체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가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인코더, 디코더의 경우에는 이세 가지 태스크로부터 나온 로스 펑션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다음과 같은 람다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 값을 모두 1로, 즉 동일한 비율로 세 가지 태스크의 로스 값을 반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 학습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또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학습 알고리즘에서의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세 가지 보조 태스크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제 두 번째 태스크였던 크로스 도메인 트레이닝에서는 로스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특정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제 번역문을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 초기에는 번역 모델을 구성하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전혀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스 펑션을 계산할 만한 그런 번역문을 생성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첫 번째 단계에서만 이 번역문을 생성하기 위해 Unsupervised Word Translation 방식을 빌려오게 됩니다. 이 Unsupervised Word Translation은 이 논문을 작성한 동일 저자가 이제 발표했던 논문의 방법론을 차용을 한 것이고, 특정 언어에 Embedding Space가 X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 X라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다른 언어의 임베딩 공간인 Y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이 W라는 선형 변환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미리 학습된 W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단어 단에서의 번역을 수행을 하고, 이후 단계부터는 이제 업데이트된 번역 모델의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서 번역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를 살펴보시면, 대량의 패러럴 데이터로 학습한 이 지도 학습의 번역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제시한 단어 단에서의 번역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낮은 블루 스코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이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지도 기반의 번역 모델을 학습한 결과인데요. 이제 각각 첫 번째 이터레이션 그리고 반복 횟수를 늘림에 따라서 이제 성능 블루 스코어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목할 만한 부분은 이단한 번의 이터레이션만으로도 베이스라인이었던 단어 기반의 번역 모델에 비해서 훨씬 높은 성능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트랜스퍼 러닝을 기반으로 Low Visuals Machine Translation을 수행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2021년 ACL에 억셉되었고, 3회의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를 특정 언어의 방언으로 번역하는 태스크입니다. 이제 당연히 영어와 그 해당 언어의 방언 사이에는 패러럴 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Unsupervised Machine Translation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고, 이 논문에서는 Transfer Learning Framework를 통해서 이제 이 영어에서 방언으로 직접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중간 그 표준어 정보를 이제 High Resource 정보라고 정의하고, 그 해당하는 번역 모델을 활용해서 이 방언 번역 모델을 파인튜닝 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표준어 임베딩을 방언 임베딩으로 트랜스퍼하고, 또 이제 영어에서 표준어를 번역하는 모델을 영어에서 방언으로 번역하는 모델로 파인튜닝 하는 작업을 통해서 총이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영어와 방언 사이에는 패러럴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하이유저스 정보를 활용하고자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활용했던 데이터셋 정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게 하이유저스로 정의되는 이 영어와 여기서는 아랍어네요. 네, 아랍어 표준어 사이에 패러럴 데이터가 있고, 이제 아랍어의 모노링구얼 데이터, 또 아랍어 방언의 모노링구얼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 영어라는 소스 언어를 방언으로 번역하는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학습 프로세스를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줄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와 표준어 패러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번역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번역 모델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디코더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원어 벡터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었던 표준어의 모노링구얼 데이터로 사전 학습한 패스트 텍스트 임베딩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출력단에서도 이제 여타 번역 모델과는 다르게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한 확률 벡터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맥스를 거치기 이전 아웃풋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 시에 발생하는 복캡 사이즈의 미스매치 문제를 이제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맥스를 거치기 전 컨티뉴어스한 벡터 형태로 아웃풋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측 벡터와 가장 가까운 벡터를 프리트레인드 임베딩, 패스트 텍스트 임베딩 테이블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실 함수는 VMF라는 이제 컨티뉴어스 기반의 로스 펑션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VMF 로스에 관한 설명은 지금 아래 서술한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논문 링크도 남겨주었고, 이게 2019년에 제안되었던 방법인데, 이제 VMF라는 이제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코사인 유사도를 확률 기반의 방법론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논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표준어 데이터로 사전 학습한 워드 임베딩을 방언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표준어로 번역하는 모델을 영어에서 방언으로 번역하는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언 데이터에 해당하는 임베딩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방언과 유사한 표준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임베딩을 받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트 페어 인코딩 기반으로 해서 먼저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서 전처리를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일치하거나 혹은 비슷한 단어에 대해서는 표준어의 패스트 텍스트 임베딩으로 먼저 초기화를 진행한 뒤에 파인 튜닝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방언 임베딩을 표준어 임베딩 공간으로 프로젝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일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워드 트랜슬레이션 기반의 방법론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언어의 임베딩 스페이스를 매핑하기 위한 이 W라는 선형 변환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프로젝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워드 임베딩을 파인 튜닝한 이후에는 이제 번역 모델을 파인 튜닝할 차례입니다. 이 번역 모델 파인 튜닝 과정은 순방향 그리고 역방향 총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어와 표준어 패러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첫 단계에서 학습을 했었던 순방향 번역 모델 외에도 표준어에서 영어로 역번역하는 이 백트랜슬레이션 모델을 하나 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역번역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서 우리가 앞선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 두었던 이 방언에 대한 워드 임베딩 벡터를 넣어주면 이제 그의 방언 데이터와 대응하는 영어 소스 문장들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성한 번역문을 가지고 구축된 수도 패러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영어에서 방언으로 번역하는 순방향 번역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파인 튜닝된 하늘색 순방향 모델이 영어에서 방언으로 번역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총 3가지 언어 세팅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는 표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색깔로 구분된 네 가지 포인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노르웨이어 표준어와 그리고 방언 간에는 유사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트랜스퍼 러닝이 조금 더 용이해서 이제 블루스코어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찍힌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어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 우크라이나어 방언 그리고 벨라루스어 방언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했을 때이각 국가들의 방언 코퍼스 사이즈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해보면, 가장 언어 그 방언 코퍼스 양이 적었을 경우에 이 블루스코어가 낮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또 실험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 살펴봤었던 Unsupervised Machine Translation 방법론이나 이제 피봇 방법론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성능이 거의 대부분 0에서 1 사이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단순히 그 비지도 기반의 모델들을 바로 활용하기보다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하이 리소스 정보를 이제 트랜스퍼 러닝과 같은 형태로 끌어와서 쓰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또한 소프트맥스를 기반으로 해서 워낙 리프레젠테이션 아웃풋을 반환하는 것보다 이제 그전 단계인 컨티뉴어스 벡터를 통해서 이제 유사도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ow Resource Machine Translation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학습 기법 관련해서 Unsupervised Machine Translation 기반의 논문 두 가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 영상이 Low Resource Machine Translation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